이번 시간에는 고리가 두 개인 지지대의 튼튼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를 일단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서 지지대를 통과한 후에 고리 속두 개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2회전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당겨주겠죠. 마지막으로 한 매듭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고리를 두개 만듭니다. 고리를 두개 만든 후에 로프를 지지대에 두번 감아줍니다. 고리 두 개. 두번 감아줍니다. 그리고 당김이 되겠죠. 마무리는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준다는 거죠.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조금 자, 고리를 두개 만들어서 지지대에 두번 감아줍니다. 한번 두번 감았죠? 그래서 잡고 좌우의 손을 잡고 마감을 한 후에 여기서 한 매듭을 한다는 거죠. 완성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더 단단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 끝가닥을 고리 속에 지지대와 맞붙은 틈 사이로 넣어주면 강도는 훨씬 높아집니다. 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체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